근데 베트남이 역사가 좀 우리랑 많이 비슷하지 않아요? 베트남 역사가 그럼 남북이 좀 많이 다르네. 완전히 다르네. 이게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야. 베트남은 북이랑 남이랑 다른 나라 같다. 한 나라지만 다른 나라. 아, 지금도. 예. 네. 안녕하세요. 심영환입니다. 저의 옆에는 사실 이미 이제 저희 현재 사는 심영환에선 유명 인사시죠. 네. 장준현 선생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명 인사가 되고 싶은 장준현입니다. 저번에도 자기소개를 안 했는데. 예. 원래 전공이 뭐세요, 선생님? 저 원래 전공은 정치학이고요. 정치학? 네, 정치학이고. 근데 저는 정치학이라기보다는 그냥 동남아를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싶습니다. 오늘은 좀 베트남 얘기해보고 싶다. 예, 예. 아, 제가 좀 베트남 좀 가봤습니다. 아, 네. 베트남 어디 가보셨나요? 사파라고. 사파. 거기서 난리 났어요. 어떻게 할래? 잘생겼다고. 제가 아 이제 결혼만 안 했으면 네. 사파에 정착을 할까 이런 생각. 거기서 지금 밥 깔고 논 달고 이렇게 계실 수도 있겠네요. 아니 거기서 아직 제가 저기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파. 근데 베트남 사실은 이제 이거 똑같아요. 저희 동남아를 접하는 우리의 좀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 네. 우리가 중국사, 미국사, 뭐 유럽사 그래도 좀 그래도 아무리 네. 역사를 몰라도 기본은 하는데 베트남 하면 정말 솔직히 말하면 호찌민, 베트남 전쟁, 그 정도여서 네. 사실 베트남 너무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바로 넘어가는 게 다낭, 뭐 하노이 뭐 도시 몇 군데 이거밖에 안 돼. 베트남에 대해 좀 그래도 간략하게 소개를 그 해주세요.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베트남에서 우리나라에 넘어온 사람 최근에는 많잖아요. 근데 왕조 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에 넘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화선 이 씨가 있는데 혹시 여기 이 애청자들 가운데서 화선 이 씨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화선 이 씨가 북한의 지금 그 중심이 아마 있을 거예요. 화선이 종가. 네, 종가가.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는 경주에 있었어요. 경주. 경주에 있다가 화산으로 갔는데 우리 고려 때 무신 정권 기억나시죠? 이의민과 시작해서 쭉 가잖아요. 이의민이 화산 이씨예요. 아 진짜? 네, 화산 이씨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고려 사회는 실제로. 그 다음에 정선 이씨도 있어요. 아 정선 이씨도요? 네, 정선 이씨도 베트남에서 넘어오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막 씨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막 씨가 없잖아요. 막이요? 네, 막. 막 씨는 우리나라 막 씨는 없죠. 근데 막 씨가 역시 마찬가지로 북쪽 지방에 기록에 네, 기록에 나와 있다라는 건데. 근데 베트남 사료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 사료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 베트남 쪽에 기록이 있고. 네, 베트남에 있고 우리나라에는 없고. 네. 아, 근데 베트남이 역사가 좀 우리랑 많이 비슷하지 않아요? 베트남 그래요? 역사가 실제로 우리나라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는 다른 국가들의 영향을 받기도 했었어요. 대표적인 나라 뭐 인도. 그렇게 우리의 역사 한 장면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조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세계화된 고려였을 겁니다. 몽골의 뭐 영향. 네, 몽골도 그렇고 아랍도 그렇고 인도 뭐 이렇게. 베트남은 실제로 그 시작이 중국인들에 의해서 시작될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자기네들은 그 월족, 베트남 사람 비에트족 또는 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길쭉한 이 베트남 땅 말고 사파 그쪽 지역에서부터 베트남 역사가 시작된 거다. 베트남 북부? 네, 북부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남북 길이가 1800km. 1800km. 엄청 긴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이공하고 하노이가 도시 분위기가 다르던데. 완전히 다르죠. 이게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야. 베트남은 북이랑 남이랑 다른 나라 같다. 한 나라지만 다른 나라. 아, 지금도. 예. 근데 이제 우리 그 삼국지에 보다 보면 삼국지 보면 이제 오나라가 있고 서쪽에 척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보면 교지라고 조그만한 땅이 있어요. 옛날에 게임할 때 막 게임할 때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 땅 장악하라. 아, 근데 그 지키는 할아버지가 한 명 있었어요. 사섭이라고. 사섭. 정말 잊고 있었던 이름인데. 사섭이잖아요. 네. 사섭. 근데 이 사람이 베트남을 계몽시킨 사람이에요. 베트남에 중국의 유교 교육 이런 것들도 시키고 뭐 불교도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서 사섭은 부엉이라고 불러요. 부엉. 부엉은 베트남어로 왕이에요. 왕. 아 그래서 그게 부엉이구나. 네, 좀 베트남 문화를 계몽시키는 데 있어서 중국으로부터 가져와서 그 시작은 중국 사람에서 시작됐다. 야 근데 그 사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몰랐네. 그렇죠. 그게 하나가 있고 다낭을 중심으로 해서 다낭 근처에 이제 미선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베트남 남부 문명의 시작이에요.
아 그래요? 네, 베트남 남부 문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힌두 불교가 만들어진 곳이죠. 그러니까 캄보디아 문명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 옥에오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옥에오라는 도시가 지금 현재 베트남 남부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시작을 해서 캄보디아의 서쪽으로 가게 된 것이고 캄보디아 영향으로 인해서 다낭 근처에 미선이라는 곳에 베트남 남부에 새로운 문명 문화권이 들어오게 된 거죠. 힌두 불교. 남부는 좀 인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 완전 인도 영향인 거죠. 그럼 남북이 좀 많이 다르네. 완전히 다르게. 그건 좀 중국과 어떤 유교 영향. 중국의 영향. 그러니까 북부는 간호를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은 중국의 영향을 먼저 받게 되고 그래서 북부 지방은 한 나라가 1세기에 점령을 한 다음에 1000년 동안 말 그대로 지배 아닌 지배를 하게 된 거죠. 개증짝증리 자매. 그거 아시네요. 예. 아이, 이제 개증짝증리. 어느 정도 다 알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1세기경 정도에 들어서 북부 지역은 한 나라가 자기네들이 문화를 계속 수출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대단한 게 베트남 미국도 이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전쟁에서 진 적이 없잖아. 진 적이 중국도 없어. 이기고. 과정상 질 수는 있지만 네. 끝내 이기는 결과는 나라. 끝내 이기리라. 최고야. 진짜. 근데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은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지만 베트남인들의 자존심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어요.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어요. 문화만 수용하는. 그렇죠. 그래서 찡짝과 찡리 자매가 찡자매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남편이 한 나라의 관리들에게 상당히 많은 실제로 탄압 이런 걸 받았어요. 탄압. 물리적으로도 탄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대신해서 나가 싸운 거야. 와 대단해. 나중에 나라도 세웠어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지만 이겨서. 항쟁의 중심지가 된 거죠. 그렇죠. 중국으로부터 문화를 수정하지만 우리 베트남은 중국과 다르다. 항상 그들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은 그대로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베트남의 역사는 그 기원전부터라고 하지만 한의 통치가 끝난 그 시기, 그러니까 930년 이후부터 당나라 통치 끝난. 그렇죠, 당나라 끝난 그 시기로 아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남부 지방, 그러니까 미선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국가 형태로 발전하지 못하다가 2세기에 참파족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 참파는 원래 베트남에 살던 사람이 아니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나 인도네시아 섬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주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올라온 거예요. 배 타고 남쪽으로. 아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말 그대로 새로운 땅을 찾아서 노는 거예요. 신대륙을 찾아서. 대단하다. 그래서 남쪽 지역에 들어와서 참족이 참파라는 왕국을 세웁니다. 세워서. 그게 이제 2세기경이에요. 남쪽은 2세기경에 그러니까 인도 문명을 받아서 힌두 불교 왕국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지역은 캄보디아와 아주 비슷한 전통적인 동남아 비슷한 그런 왕국이 만들어졌고 근데 얘네들은 하나의 통일된 왕국이 되지 않았고 한 6개, 7개 정도의 연합국 그래서 이제 국력을 모을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북쪽 지방은 지금 현재 우리 하노이를 중심으로 해서 왕조가 계속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 왕조가 이제 탕룡에서 탕룡, 하늘로 그렇죠, 올라간 그렇죠. 옛날 하노이 동네 이름이 탕룡이었죠. 탕룡이죠. 탕룡. 예, 예. 그렇죠. 탕룡. 예.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하노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됐고 그럼 북부가 남부를 점령하고 북부가 남쪽으로 쭉 내려오는데 그걸 우리 유식한 말로 북거남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북쪽에서 계속 내려오는 것을 막고 침략을 막고 그러니까 북쪽이나 침략이라는 건 중국이겠죠. 중국의 침략을 계속 막으면서 내려오는 거구나. 얘는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북쪽으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아 힘들죠. 예, 네, 힘들잖아요. 산맥으로 가로막혀 있고 사파 사람들이 막고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 해발고도 너무 높아. 너무 높고 가다가 다 죽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사람들이 중국의 그 추위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더 이상 밑으로 내려오지 않은 게 몽골 기병들이 내려오지 않은 게 더워서 못 내려왔던 거예요. 더워. 못 내려온 거예요. 풍토병 걸리니까. 맞아, 말라리아, 뎅기열 다 걸리니까. 맞아. 그래서 몽골 제국이 동남아를 다 점령을 못했어요. 맞아요. 기후가 중요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네. 혹시 앙코르 톰 가보셨어요? 캄보디아 못 가보셨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많은 크메르 왕국의 유물 유적지 가운데서 앙코르와트, 앙코르 톰이 이제 투톱이에요. 앙코르는 이제 도시 이런 뜻이에요. 도시. 그래서 앙코르와트는 그 신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벽화들이 있는데 벽화가 대부분 마하바라타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걸 다 새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앙코르 톰은 약간 세속적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캄보디아의 크메르 제국의 생활상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막 닭싸움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 가운데서 보면 크메르와 참파 간의 전쟁신이 나와요. 전쟁신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중국 애들도 있고 참전을 하고 참파 애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참파, 그러니까 참족이 세운 참파 왕국이 강력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12세기 이후에 강했는데 베트남이 계속 쭉쭉 내려오는 거죠. 북부 쪽에? 네, 북부 쪽에 쭉 내려오다가 이게 다 정리된 시기가
길어요. 1802년이에요. 19세기. 그러면 한 1000년이 걸린 거네. 네. 1000년. 근데 실질적으로는 16세기경 들어서 참파 왕국이 거의 멸망지경에 이르러. 근데 이 사람들은 강제로 동화시키는 거죠. 베트죠. 예, 강제로 동화시키고 원래 이 사람들은 종교가 힌두불교에서 나중에 이슬람으로 바꿔요. 계속 인도네시아나 이쪽 영향을 받는. 예, 인도네시아 영향. 그 다음에 아랍 상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인도 상인, 아랍 상인 들어오면서 그래서 종교를 바꾸는 것도 되게 중요했었어요. 정체성을 바꾸는. 개종 정책. 예.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참파 왕국이 쇠락의 길을 걷다가 그게 통일된 게 상당히 오래된 1802년이니까. 1802년이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네.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베트남 영토가 완성된 게 1802년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가봐도 남부와 북부의 남부와 북부가 완전 다르다. 그래서 그 중심 수도가 어디였냐? 다란 근처에 후에라는 곳이 있어요. 아, 후에. 후에가 아, 맞다. 후에가 수도였다. 마지막 왕조 응웬 왕조의 수도. 아, 두 개를 통합하는 통합하는 약간 수도. 예루살렘 같은 곳이. 그렇죠. 근데 후에를 가서 왕궁 있는 걸 보면 그냥 중국 같아요. 중국의 영향 좀 많이. 네, 중국의 왕실. 그러니까 왜냐면 베트남은 북부 사람들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재밌는 것이 프랑스가 베트남을 다 점령을 하니까 옆에 있는 캄보디아랑 라오스가 힘이 없어요. 자기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렇게 있다가 태국한테 완전히 먹힐 것 같고. 그러면 알아서 우리가 그냥 바로 프랑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좀 보호해 줄래? 그래서 보호령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네들은 식민지가 된 거죠. 라오스랑 캄보디아는. 프랑스가 좀 쉽게 프랑스로 예 그냥 쑥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응웬 왕조가 수립이 되고 그 이후의 역사는 현대사 뭐 베트남전까지 그렇죠, 오는데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우리 베트남 남부의 남문과 북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도 1954년도에 통일됐는데 바로 남북한이 분단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분단이 되고 난 다음에 전쟁을 쭉 해서 75년도에 맞아요. 통일이 됐어요. 근데 이제 역시 남부 북부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빼지 않고 꼭 봐야 될 게 음식이 많이 달라요. 아 이제 역사 얘기 끝나고 자연스럽게 먹는 거로 가는 먹는 거니까? 왜냐면 베트남 음식을 이제 우리가 많이 먹을 때 잘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베트남은 가장 그래도 제일 아는 게 쌀국수. 퍼. 퍼라고 하는 이 음식을 보면 상당히 재밌어요. 일단 베트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퍼는 자기네들이 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오래됐어?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퍼가 인기가 있냐? 국물이 소고기로 낸다 하는 거죠. 다른 동남아에도 쌀국수가 많이 있지만 다른 동남아의 쌀국수 국물은 닭 아니면 돼지거든요. 베트남은 농경사회인데 소를 그러니까. 잡아서 우려서 쉽지 않은데 그쵸? 지금이라 가능한 얘기지 그게 옛날, 지금이야 가능하죠. 근데 옛날에 100년 전만 해도 농사짓던 소를 잡아갖고 아이고 배고프니까 우려갖고 국수나 말하면 맞아 이상해 누가 그럴 수가 있겠어요. 맞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좀 천년 됐다라는 것은 약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 나오고 있는 그런 설들이 프랑스가 식민 통치했잖아요. 그 프랑스 음식인데 포토페 음식 거기서 아마 왔다라는 설이 있는데 영향 받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면을 넣거나 하는 거는 동남아의 쌀국수는 오리진이 동남아가 아니에요. 중국이에요. 중국의 남쪽 광동지방 이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화교들 있잖아요. 화교들이 동남아에 와서 고향이 그리워서 면. 네, 면. 근데 지금은 이제 가게 가서 이렇게 펄을 먹지만 식민 시기 초 하노이 보면 그림이 이렇게 몇 장 있는데 우리 그 중국집 차가방 아저씨들 배달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퍼를 파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퍼가 등장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쌀국수의 역사가 생각보다 짧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퍼.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다른 건 있었을 수 있겠지만 양지를 우려갖고 만드는 거는 아마 이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것도 하나의 그냥 가설이에요. 가설. 정설이 아니고 가설. 퍼의 원조는 남부가 아니고 북부. 그러네. 그렇죠? 중국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죠. 북부. 그렇다면 자, 이렇게 베트남에서 퍼를 맛있게 먹자 하면 호치민보다 하노이 가서 먹어야지 제대로다. 볶음밥 같은 경우에도 동남아에 또 볶음밥 완전 소울푸드예요. 볶음밥이. 네. 이것도 북부랑 남부랑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베트남에서 밥은 껌이에요. 껌. 껌? 북부에서는 껌랑이라고 부르고 남부에서는 껌징, 껌랑, 껌징. 네. 가장 핵심이 동남아 음식은 소스예요. 소스. 그러니까 동남아 음식은 정말 신기한 게.
뭐를 소스를 뭘 넣느냐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달라져요. 근데 그 모든 소스의 원조는 액젓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액젓은 베트남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동남아 전체에 다 있어요. 부르는 이름만 달라요. 아 그래요? 네. 베트남에서는 능맘이라고 불러요. 능맘. 능맘. 네, 능맘인데 얘네들은 근본적으로 이제 그 민물 생선 있죠. 어. 그냥 절이는 거예요. 냅두고. 더우니까 단백질을 섭취를 많이 해야 되는데 동남아 사람들은 생각보다 육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질 않아요. 그래요. 어. 대신에 능맘을 많이 섭취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능맘을 양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음식에 능맘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관장, 뭐 된장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예, 예. 사이공 라떼 얘기는 왜 쓰신 거예요? 사이공 라떼는 베트남에서 베트남이 커피가 상당히 많이 난단 말이죠. 로버스트를 쭉 내려서 하는데 그 핀이라고 해서 우리 커피 드리퍼 그러니까 그 스탠으로 된 거 있어요. 그걸 넣고 정말 시커멓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지러울 정도로 커피가 진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진하니까 연유를 이렇게 넣어서 먹는데 요게 어디냐 역시 마찬가지로 베트남 전쟁 때 유럽 사람들은 라떼를 먹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베트남식으로 토착화 변형된 네 변형된 그렇게 알려줘. 왜냐하면 연유는 동남아에서 되게 보편적인 식재료 중에 하나. 아 그래요? 네, 보편적인 식재료 중에 하나예요. 아 제가 사이공 커피 왜 물어봤냐면 저기 네. 그 콩커피라고 프랜차이즈가 쫙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하나 들어온 걸 아는데 너무 웃긴 게 그 몇 집에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먹고 있는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딱 그 옛날에 호치민과 북베트남 군대 옷을 쫙 맞춰 입고 네. 그러고 장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서 야 이젠 혁명도 장사구나. 네. 이런 걸 이제 모르고도 맛있고 재밌게 즐길 수는 있지만 또 알고 먹고 알고 누리면 그럼요. 풍요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훨씬 더 맛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 다음에 어디로 여행을 떠나나요? 다음에는 선생님께서 또 정해주시면 제가 아 또 네 다음에는 이제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좀 괜찮은가요? 어 뭐 얼마든지 제가 아는 범위네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네. 또 다음에 만나서 또 유익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